아우. 아우 배고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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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그냥 어? 점심시간 다 됐는데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냥 요동을 치네 그냥. 아우, 아우 배고파. 오늘 네. 점심 맛있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부터 굶고 왔다니까요. 아유 기대가 커.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봐봐. 뭐예요 지금 지현 씨? 이것은 내 칼끝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잠깐만 딱 기다려. 내가 이 고기 넣고서 이제 고추장만 넣으면 딱 끝나요. 오늘 배고파요, 완전 배고파요.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 모두 빨리 좀 모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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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기다려 기다려. 이제 고추장만 들어가면 돼. 어? 어? 이거 어디 갔어? 어? 왜? 뭐, 이거 뭐 무슨 일이 잠깐만. 있어요? 잠깐만! 내 고추장! 에? 누가 다 퍼먹었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여기다 물로 헹궈가지고라도 끓여줄까? 아, 아니 그 고추장이 어? 없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아니 정말 아니 잠깐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아유. 그래도 그렇지 어? 아니 생각을 해봐야지 고추장이라는 게 어? 그냥 자 지금 고추장 지금 있어라 시작하면 이게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고추장이냐고요. 아유 근데 어쨌든 오늘 맛있는 거 해준다 그래 내가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신성 씨 빨리 해줘요 빨리 해줘요 아유 빨리 해줘 배고파요. 아니 고추장 지금 뚝딱 만들 수도 없고 지금 어떡하냐고. 배고파. 아니 아니 뭘 걱정을이야. 어? 걱정하지 마 지금 만들면 되지 뭘 끝까지 걸 못 만들 것 같아? 아이, 만들 수 잠깐만요. 있어요. 네. 아니 선생님 일단 반가운데요. 아무리 선생님이 한식의 대가고 뭐 그러셔도 아니 고추장이라는 게 고추 말려야 맞아요. 되죠. 빻아야 예. 되죠. 닦아 아니 닦고 빻고 그다음에 조청 넣고 뭐 넣고 가루 넣고 섞어 가지고 그러고도 1년은 숙성을 해야 그래서 그거를 먹냐 마냐 그러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뚝딱 만드냐고요. 말도 자, 안 되지. 이 고추장. 예. 네. 자, 네? 내가 10분 만에 만들어서 뚝딱. 에? 에이, 아무리 유기원 선생님이라도 그러니까. 에이, 10분 만에 만들어 그거 거짓말이죠. 고추장 어떻게 10분 만에 만들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요즘 도깨비들이 금나마를 뚝딱해도 금도 안 나온대요. 아니 고추장뿐만 아니라 된장 또 막장 이거 한 시간에 막장. 다 만들 수 있어요. 한 시간이요? 한 시간 안에. 왜지? 자고로 음식 맛은 장맛에서 결정된다고 했건만 장 담그는 데만 꼬박 하루, 숙성은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도대체 이 장은 언제 맛볼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딱 1시간만 투자하면 맛있게 담글 수 있는 장이 있다. 그 이름 하야 바로 집장. 단시간에 만들어 먹으니 혹시 영양가가 덜한 건 아닐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데 집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메주가루에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단 1시간 만에 영양만점 집장 만드는 방법과 집장을 활용한 맛있는 밑반찬 만드는 비법이 궁금하다면 주목하라. 요리연구가 유기열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정은 가수 신성과 함께 딱 한 시간 투자에 만드는 약이 되는 집장에 대한 모든 것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아, 요즘 집에서 장 담그기 힘들거든요. 그쵸. 저는 진짜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장 딱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것도 어떤 거? 10년 전? 10년 전에 된장 고추장 해봤어요. 오. 근데 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 선생님이 할 때 옆에 서 있었던 거지. 네. 그래도 해봤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긴 봤어요. 아니, 그 정도로 집에서 장 만드는 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나 사먹기가 쉬운 때입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집에서 장 만드는 일이 거의 없는데, 아무리 뭐, 어디 거 해도,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집에서 묵힌 깊은 우리 집 장맛. 깊은 맛. 요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집에서 직접 간장이랑 된장, 고추장을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드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은 장 만드는 법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 콩을 갈아야지 또 메주를 만들어야 되지 또 띄워야지. 1년 이상 또 막 이거를 막 숙성시키고 막 하다 보면은 결국 시판장, 그 시판에서 사먹는 그 장을 또 사먹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단 해봐야 생방송 오후 1시에서
그 집장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집장이요? 네. 집장. 집장. 뭐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런 거 들어봤어도 집장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선생님. 집장이 뭐죠? 예. 집장이 뭐예요? 네. 집장. 네. 쉽게 말하자면요. 딱 한 시간 투자해서 일주일만 숙성해서 먹을 수 있는 이른바 숙성장입니다. 네,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집장이라는 건 원래 이제 메숫가루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또 찹쌀밥에 버무린 다음에 소금에 절인 무나 가지 또 풋고추 등의 채소를 넣어가지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먹는 숙성장을 말하는데요. 광범위하게는 집에서 빠르게 만들어 먹는 모든 장을 일컬어서 집장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이 장은 뭐니 뭐니 해도 숙성. 그렇죠. 이 자료 과정에서 그 깊은 풍미와 그 함께 좋은 영양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렇게 빨리 만들어서 먹으면은 네. 그 맛과 영양이 이렇게 덜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집장의 경우에는요, 보리나 밀 같은 다양한 재료를 추가해서 넣기 때문에 보리나 밀의 전분이 발효되면서 또 감칠맛과 색다른 풍미가 생기게 되는데요. 또 메주가루 자체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발효기간을 거친 장만큼은 아니더라도요, 충분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집장이 원래 그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밑반찬 역할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네. 오늘 이 집장을 활용해서 밑반찬을 쉽게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다가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 누르시고 생방송 오후 1시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하시고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데요. 네.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매우 그 다양한 집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재료들도 뭐 다 다르다고 그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집장 몇 가지를 골라서 만드는 법을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내 몸에 약이 되는 집장, 위와 장 건강에 좋은 집장은 어떤 건지 볼까요? 짠! 매실청 고추장이네요. 아, 매실청 고추장. 고추장. 네. 고추장에 특히 매실청 고추장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 좀 뭔가 좋은 점이 있나요? 네, 매실에는 구연산 등의 유기산과 또 칼슘, 인,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매실의 유기산과 미네랄은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장애 및 변비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체했을 때 매실액을 떠올리시잖아요. 매실의 유기산 성분이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양 성분이 매실청에도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위와 장 또 이런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실청은 이미 발효된 음식이기 때문에 매실의 효소가 촉매제가 되어서 고추장이 더 빠르게 맛있게 숙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 매실청 고추장을 만드는데 진짜 한 시간밖에 걸린다는 게 그게 믿기지가 않는데 맞는 건가요, 선생님? 네, 정말. 진짜 선생님 믿어요, 믿어. 한 시간이 뭐야? 내가 아까 10분 만에 딱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10분이요. 이 매실 고추장은 일반적으로 집장보다도 더 빠르게 만들어서 아예 숙성 기간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니, 선생님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묵히고 얘네들끼리 뭐 엉기는 시간이 필요해. 뭐 다른 거 하실 맞아, 때는 맞아.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서는 정작 엉겨야 되는 고추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바로 된다고요? 일단 한번 믿어봐요. 그 비밀을 믿어요. 저는 예. 선생님은 예. 믿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 어? 아, 선생님, 그, 된장 아니에요, 된장? 그니까. 그 고추장 만드는데 된장이 그거 들어가요, 그게? 네. 이 고추장을 빠르게 담가서 네. 먹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된장이에요. 예. 원래 고추장을 만드는데 메주가루를 넣잖아요. 네. 예, 대부분이 다. 그럼 메주가루를 넣게 되면 발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 된장을 그냥 섞으면은 이미 발효가 이게 된장이 아~ 돼 있어. 가지고 만들어서 금방 먹어도 너무 맛있는. 발효 안 시켜도 돼. 야. 진짜 네. 이건 뭐, 원래도 그냥 먹으니까 뭐 진짜 발효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이래서 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요? 아, 역시 요리는 과학입니다. 아, 과학이다. 네. 요리는 네. 과학이죠. 그렇죠. 네. 네. 된장을 넣어서 10분 만에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매실청 고추장 어떻게 담그는지 바로 좀 알아볼까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재료만 아시면 됩니다. 네. 자, 된장 요거 500g. 조청 요거 1kg. 1kg. 고춧가루. 고추장용은 좀 고와야 돼요. 고운 고추가루 300g. 네. 그리고 매실청 250g.
아, 여기에 또 카한 소주가 들어갑니다. 아하. 소주 180g에 꽃소금 15g. 요 재료를 넣어서 섞기만 합니다. 이게, 아, 진짜 약간. 자, 아, 믿어봐, 되면... 믿어봐요. 왜 이렇게 아니, 안 근데, 믿어. 잠깐만요, 선생님. 그럼 이 된장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 이 된장. 네. 저 매끄러운 식감을 내야 돼서 고추장이 매끄러운 아 이게 그렇죠 아주, 곱죠 곱잖아 예. 그러니까 매끄러운 식감을 내야 되니까 예. 된장은 우리 보통 된장찌개 끓여 먹는 건 여기에 콩이 반반씩 막 들어있어요 맞아요. 콩이 살아있죠 붙어있어 예 그런 된장 말고 이거는 소 입자라고 해서 이렇게 된장 짜갱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쓰시면 고추장이 참 고와요 아 야 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된장으로 내가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속성으로 만든 고추장이다. 아무도 모르겠네요. 나만 말 안 하면. 그렇죠. 진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 네. 아무도 모르겠어. 예. 네. 빨리 만듭시다. 네. 하도 거짓말이라고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아, 속이 타네, 아, 내가. 조청 1kg 조청. 들어가고요. 이 조청은 물엿하고 네. 달리 이 곡물로 만든 천연 감미를 해서 이 단맛도 은은한 단맛이 있어갖고 너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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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매실청. 드디어 매실청이 네, 들어갑니다. 쫙 넣고, 그냥 다 넣어, 그냥 무조건 네. 다 넣어. 소주는. 소주. 소주. 예. 고춧가루. 아, 아니, 저, 꽃소금. 예. 그냥 고춧가루. 어이구, 조청이 쫙쫙 붙네. 꽃소금. 됐어. 이야. 네. 잠깐. 근데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 이제 한 1년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요리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상식, 지식이 좀 생겼는데. 예, 예. 신성 씨. 네. 저기 왜, 소주가 왜 들어가는지 혹시 짐작이 가요? 왜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뭐 맛있으라고나 고추장 만들 때 저렇게 예. 이제 소주가 들어가면 알코올 성분이 곰팡이 피는 것을 막아준다고요. 오, 선생님 제 말이 맞죠? 아이고 딩동댕이네 진짜 오늘은 아이고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말 다 그저 너무 원래 똑똑하시니까 와, 이제 다 됐죠 벌써. 예, 매실 고추장이 믿고도 보고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지금. 갑자기 어디선가 고추장이 생겼어요. 아니, 저거 말도 안 돼. 저 10분이 아니라 5분 아닌가요? 진짜. 야,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솔직히 거짓말 하셨네요. 10분이면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1분도 안 걸린 거잖아요. 그러네. 진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야,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야, 거의 다 섞였습니다, 지금. 네, 다 섞였어요. 예. 예. 그리고 굉장히 곱고 빛깔도 사실은 왜 좀 고추장 잘못하면 시꺼매지 맞아요. 까매요. 까매요. 너무 빨갛게 너무 예. 예쁘게 됐어요. 아 진짜 잘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우리가 이제 매실청 고추장을 우리 또 제작진이 또 언제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어떤 맛인지 한번 이야. 보겠습니다. 신성 씨나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예. 예. 아 궁금합니다 진짜. 오. 아하. 어떤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아니, 지금... 약간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하고. 오. 그래요? 여기 그냥 밥만 있으면 되겠다. 딴 거 반찬이 필요 없겠는데요. 야, 근데 이 궁금한 게 이 직접 만들어 먹잖아요. 이걸 얼마나 오래 먹을 수 있는 건지 이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거 봤잖아요. 네. 당장 집에 가서 저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보관 시간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냉장 보관을 해서 드시게 되면은요, 길게는 뭐 1년 이상까지 드실 수가 있고요. 워낙에 이제 쓰임새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3, 4개월 정도면 아마 다 드실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저희가 얼른, 이 고추장을 직장스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네. 요걸로 이제 밑반찬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요 매실청 고추장으로는 뭘 만들면 될까요, 선생님? 아, 진짜 쉬운 거. 네. 네. 더덕을 활용해갖고 더덕 고추장. 짱아찌! 아우, 맛있죠? 오래 두면 짱아찌고, 금방 먹으면 무침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네. 고추장에 박아놓는 것처럼 해놓으면 이제 짱아찌가 되는 거고. 거고, 금방 먹으면 무침이 되는 거고. 이야. 좋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더덕이랑 뭐 여기에는 고추장만 맛있으면은 딴 재료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고추장, 네. 방금 만든 고추장. 그리고 뭐 이거 또 예, 파. 네. 조금 참기름, 통깨. 요거면 돼요. 아하. 여기다 마늘을 집어넣으면 그 되면 마늘 향이 강해 갖고 더덕 향을 해치니까 네. 마늘도 안 들어가. 아. 아니 그러면 우선 뭐 더덕을 좀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자자자 선생님, 아 그거는요 저희 신씨 남자들이 아 그래요?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아, 두 분이 아 신씨 저희가 아, 좀 두드리는 신씨. 데는 신씨 집안이 좀 그렇죠. 잘 두드리죠. 네, 좀 두드립니다. 자. 네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두들겨 볼게요. 아니 믿음이 가지는 않는데.
그 귀한 재료니까 좀 살살 다뤄주세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저렇게 좋아하실까 얼굴이. 어. 잘하죠. 부시면 안 돼요. 부시면 안 돼요. 아니 요즘 사실 뭐 그 지용이는 너무 예쁘지만 육아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야 오늘 뭐 네? 스트레스도 풀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아 근데요 이렇게 두들기다 보니까. 약간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네요. 약간 그리고 향이 네. 향이 확 올라오는데 네. 향도 그런데 네. 약간 뭐 두들기면서 노동요가 살짝 나온다면은 금 나와라 와라 뚝딱 더덕 나와라 뚝딱 아니 더덕이 저기 신동진 아나운서 재료 중에 하나는 다 날아가셨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신? 아니 살살하세요. 처음에 두 개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마늘처럼 쪼개지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자, 힘을 줘서 그래요. 자, 네, 어제 힘이 넘치나봐. 더 시간을 드리면은 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모아서 저희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신성 씨 다 된 것 같고요. 네. 그 너무 접시에다가 네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아니 신성 씨는 거의 뭐 두드리다 만 것 같은데 아 아니면 이게 너무 두드리면은 네. 즙이 다 빠지기 때문에 네, 살짝 네. 야 신성 씨 좀 네. 아는 사람 자, 네. 네 이게 제 거예요 네 자 아 이런 상황을 두고 참 참담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애들이 전부 전쟁터에 갔다 왔네요. 네, 얘네들이 많이 네. 슬프네요. 하지만 선생님한테 열심히 했으니까 네. 이걸 제가 좀 찢어드릴까요? 네, 찢으세요. 네. 전 그 사이 미리 준비한 거 제가 묻힐게요. 네네네. 결이 좀 살아있으니까 예. 제가 좀 찢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네, 아까 만든 고추장 이거 얘네들도 넣고 묻혀주세요. 안 싫어요. 걔네 안 쓸래요. 내가 집에 나가서 네. 가지. 어? 자. 아우 이거는 덜 두드려가지고 그렇죠? 거봐 손 봐야 되잖아 또 그 신성 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제 게 아니고 신동진 아나운서 겁니다 네. 아 그 또 칼등으로 이렇게 또 두드리는구나 네. 자 선생님 이것도 해주세요 싫은데 아 선생님 천천히 해도 돼요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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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제 것도 버무려 주세요 자. 어머나 죄송합니다 그건 제 겁니다 아니 안 두드렸어 야, 역시 이지현 씨가 그냥... 제대로네. 따라갈 수가 없다. 마늘 찢는 것 같으네. 아니, 어떻게, 네. 제가 노력을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빨리 네. 주세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고추장 넣으셨고, 선생님. 네네, 고추장 넣고요. 아니, 제가 만들었어요. 보지도 못하게 의자를 아유, 다 냄새 나잖아. 고추장 냄새 나고 참기름 냄새 나잖아요. 네. 네. 그거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빨리 올리면 빨리 와요. 어우, 더덕향이 네. 좋다. 네. 그러면서 네. 양이 많아졌으니까 네. 고추장 하실 거면 퍼져요, 거기.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놓읍시다. 네. 예, 여기서. 이거 놓을까 자. 이거? 이거 놓을까? 네, 선생님 좋으신 네. 거 넣으셔도 예,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두고두고 먹으면서 정말 이게 더덕이라는 그 식재료가 만나기도 어렵고 좀 이렇게 재워놓으면 재워놓은 대로 또 맛이 있으니까 좋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매실청에다가 더덕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거의 진짜 약이잖아요. 반찬이라고 얘기하기 미안한 그렇죠. 수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더덕 같은 경우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폐 기능을 또 좋게 해주고 또 요즘처럼 바이러스 질환이 기승을 부릴 때 드시게 되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잘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실고추장은 위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더욱이 이제 고추장이 더덕의 쓴맛을 잡아주니까요. 더덕과 매실고추장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고급스럽고 지금 향도 너무 좋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제 잘 묻혀주셨어요. 요거 지금 당장 먹어도 되고 선생님? 예, 지금 당장 먹어도 되고요. 아니, 요걸 두고두고 묵혀 먹어도 예, 되고. 예, 이걸 착착 공기 안 들어가는 데다 요만한 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눌러서 냉장고에다 딱 집어넣으면 짱아치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맛있겠다. 네, 자, 벌써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네. 덮개를 뿌려서 아우. 예, 완성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회전판 위에 올려볼까요? 여기 아프냐? 진짜로요. 향이 아 이거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향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맛있게 더덕 고추장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네. 야, 저거는 진짜 그대로 두고두고 먹어도 되고. 아우, 저 침샘이 아파요. 지금 무치면서 그냥 입에 넣어도 맛있고요, 그렇죠? 아유, 곱다.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정석은 흰쌀밥이죠. 네. 흰쌀밥의 첫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매실청 고추장하고 더덕 고추장 장아찌 두 가지를 또 뚝딱 만들어봤는데요. 조리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위와 장에 좋은 매실청 고추장 만드는 방법인데요. 조청, 된장, 고운 고춧가루, 매실청, 소주, 꽃소금을 섞기만 하면 매실청 고추장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더덕 고추장 장아찌 만드는 법인데요. 먼저 더덕을 두들겨 찢어서 손질합니다. 손질한 더덕에 매실청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주시고요. 쪽파와 참깨를 뿌리면 더덕 고추장 장아찌 완성입니다. 더 자세한 조리법은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게시해 둘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큼은 참 만드는 법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기도 민망할 만큼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저희가 네, 매실청 어머 장아찌도 매실청 고추장도 만들어 보고 더덕 장아찌도 만들어 봤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 좀 도전해 보셔서 집에서 내 손맛 가득 들어 있는 내 정석 가득 들어 있는 고추장도 만들어 보시고 또 아주 고급스러운 더덕 장아찌 밑반찬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